아, 여기가 그 삼보산 정상 바로 밑에 삼거리인데, 아, 여기서 이쪽 그 동쪽으로 쭉 나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초정낙수 가고요. 초정낙수 뒷산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군효산성이 있는 군효성 아닙니까? 아, 한남금목정매 군효성에서부터 산줄길 따라서 오면 이 삼보산을 거쳐가지고 증평 시내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 증평 시내 제가 오늘 그 역전 증평역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증평역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 여기 앞에 있는 그 이정표를 보니까 여기까지 삼보산까지 약한 5km고 이 삼보산 밑에 있는 삼보절까지는 약 6km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삼보산을 지나가지고 그 초정낙수 가는 고개까지는 약 8km 사실 그 경사가 해발 100에서 200 정도 300이 넘지 않은 완경사 산길이고 그래서 그 걷기도 상당히 편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정도 능선 이 정도 고도에서 능선이 계속 한뭐 7km, 8km, 5km 이렇게 이어지는 곳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주하고 이제 여기 경계이기도 하고 청주하고 증평하고 경계이기도 하니까 청주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평이라든가 아니면 삼보사라든가 여기 오시면 여기가 또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그 증평이 하면 또 인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증평군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둘레길이 여기 써 있듯이 인삼 10만이 길이라고 합니다. 인삼 10만이 길. 인삼 10만이 길 걸으셔도 되고, 역에서부터 오셔가지고, 아니면 복지회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초정낙수 쪽으로 가셔도 되고, 산행 뭐 길게 하시는 분들은 군여산까지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증평에서부터 출발하셔가지고, 초정약수 가서 목욕하시고 청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걸어보니까 정말로 체력 부담 없고요. 그리고 표고차 별로 없고요. 그리고 참나무하고 그 적성 그리고 대부분이 리키다 소나무가 많은데 리키다 소나무 숲이 좋고요. 중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공원 체육공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먼데 가시기 좀 애매한 날 이런 날 그리고 오르고 내리막이 많은 거를 싫어하시고 무심천 같이 또 사람이 많거나 차가 많이 다니는 걸 싫어하신 분딱 여기입니다.